이제 미국에 가면은 여러 가지 공부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. 미국 대학 시스템이 이런 공부를 참 많이 시키잖아요. 그렇죠. 네, 실기도 많이 네. 해야 되지만 숙제 같은 것들이 뭐 과제도 너무 네, 많고. 네, 과제랑. 네.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? 있죠. 있죠. 네. 나이를 좀 많이 이제 먹어서 유학을 가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석사를 했던 학교는 학교 강의실에서 주차장까지가 꽤 멀었어요. 15분 정도. 15분을 계속 울면서 울면서 가는 거죠. 도널드 뉴엔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? 네, 도널드 뉴엔 선생님은 참 좀 약간 특별한 분이셨어요. 이제 그러는 와중에 로버트 쇼가 이제 선생님을 이제 뭐 스카웃을 해서 로버트 쇼에게 모든 것을 또 다 배우신 그런 선생님이세요. 학생들을 굉장히 정말 너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, 또 대하시는 그런 자상한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모습이 또 있으세요.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네. 도널드 뉴엔 선생님의 그 음악 철학은 어떨까요? 네. 어떤 음악 철학을 갖고 계신가요? 선생님이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는 그 딱 명제가 있어요. Know the music. 그러니까 음악을 알아라. 그게 처음이자 끝이다.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absolute excellent. 그래서 절대적으로 탁월하게 해야 한다. 그러니까 그게 로버트 쇼가 이제 한 말이에요. 리허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? 네, 저희 류현 선생님 리허설은 진짜 항상 합창단 단위가 100명 이상이셨기 때문에 그 연습 장소도 엄청 크죠. UCLA 학생들이 네,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이제 UCLA 그 코랄 액티비티 해가지고 류현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넣고 선생님이 한테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Look at me, 그다음에 Don't look at your music. 저희 선생님 또 현대음악을 되게 좋아해요. 스트라빈스키 특히 스트라빈스키를 네. 좋아하셨기 때문에 스트라빈스키 협창 작품을 쓸데없이 다 했는데 한국에서는 스트라빈스키를 할 기회가 없으니까 네. 이제 뭐 그런 그런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많은 걸 들은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명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연주를 하면 그게 다 돼 있고 악보에 다 써 있고 선생님은 그대로 지휘를 하시고 하는데. 침판이를 보고 두 손이 모자라니까 혀로 롤링을 하는데 이제 하면서 혀까지 나온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다들 보면서 이제 막 감동을 먹는 거죠. 선생님의 그 음악을 향한 그 정말 그 전부 다 음악이 막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.